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문제입니다. 투 쿠션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.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먼저 득점이 되는 예상 경로는 이렇습니다. 계산식은요, 1 적구 수 0, 10, 20, 30, 40에서 10이 되고요. 더하기 2 적구 수는 0, 10, 20, 30, 40에서 10이 되죠. 그래서 2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. 이것이 투 쿠션 수가 됩니다. 투 쿠션 수는 0, 10, 20, 30, 40, 50. 노란 공의 오른쪽을 쳐서 투 쿠션째 20을 향해서 오도록 치면 3 쿠션으로 앞돌리기 길게 득점하게 될 것입니다. 이때 사용하는 회전의 양은요, 2팁에서 3팁 정도로 편한 회전의 양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. 5&Up 시스템으로도 계산을 할수 있지만요, 이러한 트레바퀴 배치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.